오빠 무슨 일이야? 세린아, 같이 하늘이 찾으러 다녀줘서 고맙다고. 고맙긴 당연한 거지.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야? 아, 그것도 있고. 나 네가 보낸 문자 이제서야 봤어. 아, 그럼 우리 내일 같이 밥 먹을까?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자. 그래. 너 진짜 약속한 거다? 알았어, 오빠. 그럼 내일 아침 영화관 앞에서 보자. 이제야 줄 수 있게 됐네. 세린아, 오늘 데이트라도 있어? 오늘따라 예쁘게 차려입었네. 아, 아니에요. 일요일이니까 그냥 친구 좀 만나고 오려고요. 다녀올게요. 그래. 태아! 태아! 얘가 또 갑자기 왜 이런데? 아유, 지난번 회사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좀 쉬었어야 되는데 하늘이 찾느라고 좀 무리했잖아요. 그럼 또 한 차례 알아야 끝나겠네요. 우리 태양이 매번 이래서 어떡해요? 매번 이렇다뇨? 태양이 얘 그 힘들다는 원양어선 타고도 끄떡 없을 만큼 체력이 좋았는데, 아유, 그러면 5년 전 사고 이후로는 조금만 무리해도 이렇게 알아두어. 5년 전 사고요? 아, 근데 그럼 오빠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병원 가도 별 소용없어. 그냥 이렇게 하루 알아두면 괜찮아져.